김영선님께서 위 출혈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, 그 이온갈매기을 먹다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중단하고 있는데 계속 먹어도 되느냐.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병원에서 주는 것은 안 먹고 계신데, 비타민 D도 23밖에 안 돼서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. 일단 이분한테는 제가 제일 처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. 비타민 D 농도를 속히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23이면 상당히 낮아요.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55 이상, 뭐70 사이로 좀 유지하시라. 그거는 꼭뭐 뼈를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는데, 이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뮤노쉴드 V3 그거를 한병 가지면 3개월 드시거든요. 하루에 두 알씩 드시면 되는데, 이분은 뭐 아무래도 속이 좀안 좋으시다니까 한 알씩 두 번으로 나누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든지 하면 3개월 정도면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제 생각에는 뭐 70, 50은 훨씬 넘을 거고 70 전후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, 뭐 정확히 뭐라고는 모르지만, 뭔가 내가 컨디션이 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, 이걸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온갈맥을 지금 위출혈이 있다고 그러셨는데, 위출혈이 있으면은 왜 있을까요? 뭐 아스피린 같은 걸 장기간 복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그 이외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진통제, 우리가 약국에서 뭐 에드빌이나 뭐어 이런 타이레놀 같은 것도 그 일종의 뭐 소염 진통제, 그런 계열도 장 출혈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든지 그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위 벽이 얇아져 가지고 위에 구멍이 뚫립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사망되는 사람이 연간 뭐그 5만 명이라고 했나요? 제가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, 그 FDA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뭐 일반적으로 그냥 당연히 나이 드니까, 되게 뭐 나이 든 사람이 아스피린 이런 거 먹지 젊은 사람이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아스피린 먹다가 돌아가셔도 그냥 나이 먹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돼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,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이 베이비 아스피린 같은 거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꼭 먹어야 될 환경에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게 좋다, 그런 말씀을 드리고, 이제 특히 이온칼맥은요, 이 소화기, 특히 위장장에 있는 분들이 이 이온칼맥을 못 드시면 드실 수 있는 칼슘제 없어요. 제가 장담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일수록 꼭 드셔야 되고, 또 드시는 방법은 아무래도 물을 좀 많이 타셔가지고 조금씩 드시면 자극이 좀 덜하니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, 또 하나는 이온갈맥은 그 pH가 위 3보다 높기 때문에, 그 알칼리 쪽이기 때문에요. 이렇게 이제 위에 뭐가 있고 이런 분들도 자극이 훨씬 덜 되기 때문에 안전한 칼슘 보충제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,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좋게 대처하는 방법이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슘제 그러면 무조건 나속 아프게 할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, 그 다른 거 어떤 거를 대할 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. 사람이 병이 있을 때내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그 육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.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때 내가 이걸 통해서 잘될 거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. 그래서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뭡니까? 뭔가 내가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효과,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군대 가면, 옛날에 뭐 저희 군에 다닐 때는 군에 있을 때는 약이 뭐 흔치도 않고, 뭐또 병원에 그 자꾸 깨병 하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, 뭐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, 저기 뭐 설탕으로 된 약을 줘도
얘들은 그 약만 먹으면 꾸준하게 감기가 낫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뭐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그 플라시보 효과를 단적으로 그냥 비유하는 말의 하나다.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